이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는 자카르타를 버리고 어려움 없으세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블루스권 해주세요 라는 여러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을 뛰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돈으로 배우는 동남아, 돈이 되는 동남아, 돈남아. 오늘은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요, 화려한 도시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여러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카르타 공항 이름이 스카르노 하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바섬과 비자바를 배려하는 이런 논리가 공항 이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는 자카르타를 버리고 신행정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맥락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회식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서 화제를 모았던 조코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빅 프로젝트인데요. 또 제가 이 수마트라의 토바호수 근처에 갔을 때도 이분이 오토바이고 달리는 모습을 봤고요. 정말 현장을 뛰는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의 장기가 뭐냐면 블루스칸이라는 겁니다. 자바어르요. 그냥 예고도 없이 불쑥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수시로 어디를 가든지 이 블루스칸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수라카르타 시장일 때부터 VC의 힘들인 장소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어려움 없으세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겠죠. 그들의 고충을 듣고 지도를 펼치고 바로 문제 해결. 이런 그의 지도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자카르타로 가니까 자카르타 시민들이 제발 저한테 블루스칸 해주세요 라는 제 그런 여러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현장을 뛰고 보고책에 다 생략, 관료주의 무시, 완전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바로 해결해버리는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인 수라카르타가 이전에 되게 낙후된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유명 관광지가 됐어요. 조코이 효과입니다. 자카르타도 전에는 막 부정부패도 많고 일 느리게 처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디지털화가 빨리 적용되고 여러 현장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부정부패를 줄이는데도 이분의 블루스칸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최근에요, 이 조코이 대통령이 많이 가시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깔리만탄 지역입니다. 수시로 깔리만탄을 돌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깔리만탄 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자동차 타시죠. 그러면 아니야. 자동차를 타면은 맛이 달라져. 그래서 이분이 오토바이를 몰고 깔리만탄 섬의 신행정수도 예정 부지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세요. 최근에는요, 이 부지에서 특별한 기원 의식을 하시기 위해서 1박 2일 캠핑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자카르타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홍수 때만 되면 침수되고 또 인구 밀도도 너무 높고 교통체증도 심해서 도저히 수도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람들이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분이 딱 를 펼치고 인도네시아의 국토 정중앙에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 깔리만탄의 중심지를 딱 찍어서 신행정 수도를 만들겠다 그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원래는 2024년까지 1차적으로 입주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졌잖아요. 이분이 그 돈깔리만탄의 발릭팍판 이 공항에서 한 135km 되는 거리, 차로도 거의 2시간 한 푼 걸리는 거리를 오토바이 타고 오셔서 이 기원의식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이 34개의 주지사 또는 부지사가 각 지역의 전통 복장을 입고 또 현지에서 가져온 흙과 물을 큰 통에 하나로 섞은 겁니다. 이 신행정 수도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기원했거든요. 아니스 마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가장 먼저 조코이 대통령에게 흙과 물을 건넸고요. 이 돈깔리만탄 주지사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요, 우린 방금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가져온 흙과 물을 하나로 섞어서 수도 이전에 대한 한마음을 표현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수도법을 공포하셨고 또 신수도부 장관으로 과거 그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지니고 교통부 차관 또 경제조정부 차관까지 지낸 반방 수산도노도 임명을 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요, 신수도 명칭을 느산따라 많은 섬이라고 결정했고요. 국조 가루다를 형상화한 이 대통령궁 디자인도 확정했어요. 원래 이 초대 대통령의 수카르노를 시작으로 해서요,
인도네시아의 거의 모든 정부가 수도 이전을 검토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또 여러 기득권층의 반대로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을 뛰고 지도를 항상 보는 조코이 대통령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조코이 대통령은요, 인도네시아 인프라 구축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도로나 철도나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늘렸고요.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바 출신이지만 이 자바 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왜냐하면 중심지인 자바와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SNS도 잘하고 또 디지털 경제에 익숙한 분이잖아요. 이 젊은 창업가를 지원하고 곳도 같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디지털 기업을 키우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칼리만탄 신행정 수도 건설도요,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는 중국의 자본, 손정의로 대표되는 일본의 자본, 또 아랍의 자본까지 끌어들이는 등 다자 외교의 달인으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 조코이 대통령, 디지털 혁명으로 이 하나의 나라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의 위상도 살펴봤습니다. 지리 꿀팁입니다. 칼리만탄과 보르네오, 다른 섬일까요? 아니요, 같은 섬입니다. 칼리만탄은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보니 3개국이 이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브루네이도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여기를 보르네오라고 불러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여기를 칼리만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섬이 지금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니까 칼리만탄 섬이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이 섬을 중시하고 거든요. 지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보시면 진짜 그렇다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2만 루피아 지폐의 뒷면을 보면 동칼리만탄에 있는 아름다운 섬 데라완이 있습니다. 커플라우안 데라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섬의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돈에 담겨 있고요. 5천 루피아에는요, 이드암 칼리드라는 남부 칼리만탄 섬 출신의 무슬림 지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